여기 앉아주시고요. 네. 자, 우리 오늘 또 강민호 선수가 끝내기를 치면서 우리 삼성 라이온즈 승리를 견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뒤에 좀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훈 선수 인터뷰 짧게 한다는 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일단 우리 팬 여러분들 또 랜선으로 많은 응원 해주셨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. 네. 강민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질문 뭐 여러 개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조금 뽑아봤어요. 오늘 일단 2타수 2안타 1타점 네, 함께 해주셨고요. 처음에 마지막 타석 때 투스트라이크에 몰렸을 때 기분이 어땠나 이런 걸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. 어땠습니까? 뭐 좀 오히려 투아웃이었던 게 좀 저한테 좀 심적으로 많이 편안했었고요. 아, 네, 네, 네. 만약에 노아웃이나 원아웃이었으면 외야 플라이를 쳐야 됐다는 좀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투아웃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두 타자 못 쳐서 저한테까지 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편했습니다. 아,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네. 타석에 임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.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타석이 이제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셨는지. 솔직히 좀 준비는 안 하고 있었어요. 준비는 네. 안 하고 있었는데 뭔가 학주가 죽으면서 네. 나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살짝 긴장감을 좀 마음에 주고 준비했습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이 어땠는지 이거보다는 신입 선수들 뭐 허현동 선수나 이렇게 이제 함께 해주고 있는 선수들 최지광 선수도 뭐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좀 잘 챙겨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선수들?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의 승리적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 가기 전에 지금 어린 투수들이 지금 맡고 있는데 네. 초반에 잘해주고 있다가 저 어저께 경기도 좀 그렇고 오늘 경기도 좀 약간 주춤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그 친구들한테는 분명 좋은 길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처방전 같은 거죠. 예. 비 온 뒤에 예. 땅이 굳듯이. 네. 예. 그 친구들한테 뭐 절대 자책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네. 커 나가는 과정이기 네네네. 때문에 지금처럼 마음대로 씩씩하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. 또 우리 강민호 선수의 말을 듣고 또 우리 선수들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민호 선수가 끝내기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인터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훈 선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. 마지막 아시죠? 내일 또 오늘만 같아라 하시는 거.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오늘만 같아라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수훈 선수 우리 강민호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 내일 또 오늘만 같아라. 강민호 화이팅. 예.